저는 카카오가 망하지 않는 이상 옮기진 않을 겁니다만, 네. 미사츠노 홍가, 네. 한 권의 책이, 모두, 오토모, 야쿠. 아. 한 권의 책이, 어. 어, 그 뭐냐, 소리도 없이, 어, 석상으로 올라가서 사라져간대요. 올라가서 사라져간대요. 그거를 쭉 보고 있던 아돌한테 낮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대요. 유사요! 그러네요. 용자요! 요크, 코코마데! 다, 어, 아, 코코, 도, 쓰레, 때, 그랬다. 여기, 어, 잘 찾아와 주었다. 용사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이름은 하다루. 하다루래요, 하달. 이마이랑 합방 누가 먼저 하자고 했냐고요? 제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어, 이 이스에, 또 한 번, 이와자와이가? 이게 뭔 뜻이지? 후타타비에요. 와자와이가 뭔 뜻이지? 와자와이? 와자와이가 요미가에루 토시테루. 와자와이가 뭔 뜻이지? 와자와이가 뭔 뜻이에요? 와자와이? 재앙? 아, 재앙이 부활하려고 한다. 네. 와자와이가 재앙이구나. 네. 재앙이 부활하려고 한대요. 지쇼가 뭔 뜻이지? 지쇼? 지쇼? 네. 지쇼데노 마모노노. 아, 지상의 마, 아, 지상이구나. 지상의 마물을? 네? 아, 지상의 마물의 출현으로 인해 한노우 시대? 아, 어려워. 천공의 땅에 잠들어 있었다고? 후타타비 가츠도 하지메타노다. 마물도 다시 활동을 시작했대요. 마의 현상은 살몬 신전에서 살몬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마의 현상이? 아레아레니, 우리들에게 여섯 개의 책을 전부 되돌려주면은 거기로 갈 수 있대요. 살몬 신전으로 갈 수 있대요. 오케이. 지상의 마무리 출연과 함께 와무 같은 PD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자, 여기 들어가면은 폐강이죠? 여기서 이제 후레아 구해야 되죠? 맵도 똑같아! 이스트 이터널이랑 맵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네, 유저 한 표 없습니다. 똑같죠? 아예? 이렇게 발라버리고.
여기다. 여기가 내 갱도 무너진 데죠? 무너진 갱도고 이쪽으로는 나중에 와야 되고. 이 친구 잘 안 죽네. 얘 잡으면 좀 경험치 많이 오르겠지? 뭐야, 별로 안 오르네? 잡아줍시다. 아, 그래요? 싱글 아이스. 왜 이렇게 복잡하냐, 맵이? 이스트 이터널이랑 좀 다른 것 같네? 여긴 아무것도 없고, 여기 막힌 길.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이쪽도 없고. 오, 뭔가 있군. 페리야? 페이야? 페이야? 페아라고 해야 되나? 히야? 히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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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야? 아, 화이야구나, 화이야. 화이야노, 마호, 테니스, 이래다. 화염 마법을 얻었다. 이런데 이것만 보시면 제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아이고, 피 너무 많이 달았는데, 이거? 이거 저장해놔야겠다. 장비에서, 파이어 마법. 써볼까, 한번?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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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리기. 아, 좋아. 자, 파이어 마법 얻었어요. 해머 얻었고, 죽여버립시다. 아씨, 무서워. 얘들은 뭐 그냥 밥이니까 죽여버리고. 얘들 잡으면, 얘들 잡아가지고 레벨업 해야겠다. 쟤 잡아서 레벨업 하자. 사유리도 방송 안 할 때 한국어 구사 엄청 잘한다고요? 그래요? 아, 너 방송 할 때 방송 안 할 때 일본어 구사 엄청 잘하죠? 아니요? 이런 거밖에 못해요. 오이 오이 안다 야전할까? 쓰게소 이런 거 말고 못합니다. 네. 고래 우마이네 그런. 이런 거? 네, 이런 거밖에 못해요. 용과 같이 하셨을 때 와서 알겠는데 이분은 한국인 맞습니다. 방장님 대학 1호학과 나왔죠. 나왔을까요, 가요? 저는, 네, 애니 보면서, 네, 배웠는데. 아, 물론 당연히 고등학생 때, 네, 일본어 그걸로 했으니까, 네, 그 뭐냐, 제2외국어 중국어 할 거냐 일본어 할 거냐 했을 때 일본어 골랐으니까, 네, 기본 문법 당연히 배웠지. 문법 쉽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개 있긴 한데, 네, 헷갈리는 것들, 외워야 되는 것들 몇 개 있긴 한데, 지금은 많이 까먹긴 했는데, 안 쓰다 보니까 까먹긴 했는데, 그래도 제 대충은 알죠. 일본 대학교 한국어학과 나왔답니다. 에이? 어! 죽을 뻔했어. 오씨.
얘 잡아가지고 레벨업 하자. 레벨업하면 풀피 되겠죠? 김군, 자네는 왜 소녀를 쓰는가? 또. 스이마생! 일단은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왼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레벨업 했으니까 여기로 가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봐. 여기 죽여버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여기 뭐냐? 오케이. 새로운 곳으로 왔죠? 이사츠노 혼가, 네. 오토모 나쿠. 세키조노 나카에 키에테 유쿠. 네. 한 권의 책이, 소리도 없이 석상 안쪽으로 들어가서 없어져 간대요. 그거를 잘 보고 있던, 네, 지그시 바라보고 있던 아도루한테, 네, 낮은 코에, 낮은 목소리로, 네, 말을 걸어온대요. 석상이. 와타시와 지혜오 스카사도루 신칸 젠마. 그러네요. 나는 지혜를, 네, 다루는, 관장하는, 네, 젠마래요. 마모노토와 마호니요테 츠쿠리다세 다사레타 이키모노. 마물은 마법으로 만들어진 생물이래요. 네. 다타카이 신데루 유 신데유쿠 타메니 우마레테 키타. 싸우고, 네, 죽이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나? 이건 죽기 위해서, 싸우고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생물이래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가나시 이키모노 나노다. 슬픈 생물이다. 네, 이러네요. 가레라와 그들은 가레라 나리니 그들 방식 그들 나름대로 세이카츠 활동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대요. 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 もし 마모노토카 타리오 코토가 마물가 사이좋게 될 수 있다면 나니까 가와루 나니까 와카루 하즈다. 뭔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마물을 잘 알 수 있게 된 마물과 친해질 수 있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 나오면 100% 모른다. 당연하죠. 애니로 배웠으니까. 한자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막, 게임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는데, 네. 그런 거 아니면은, 막, 실생활 용어 같은 거, 네, 한자로 나오는 건 잘 몰라요. 번역이 맞긴 하는 건가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여러분들 진짜 일자라이들 딱 와가지고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번역한 게, 네, 어느 정도 맞는 건지, 네. 완전 개판인지 아니면은, 네, 뭐야, 보스야? 잠깐만! 나 저장 안 했어! 잠깐만! 나갈 수 있네? 다행이다. 야, 뭐야. 아니, 저기 왜 보스가 있냐? 일단 한 대 맞으니까 반피 나갔죠? 지금 절대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제 잡기 전에 일단은 딴 데부터 다 둘러봐야 돼요. 절대 못 잡아, 절대. 신간인데 가면 치료해주겠지? 네. 보스전 제가 볼 때는 지금 못 하고요. 아까 내가 여기 위쪽에는 없었지? 위쪽에
저기서 뭐 얻었더라? 신가한테 말 거면 피해복 시켜주지 않을까요? 신가 아저씨, 피 좀 채워주세요. 역시. 지금 거나 옛날 거나 똑같네. 네. 와, 진짜 원작 구현 진짜 오지게 잘해놨다. 네, 그니까요. 보통 한번 들어가면 잡기 전에 못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놨네요. 해작 게임이네. 죽여버려, 이거. 아, 길이 슬슬 헷갈리고 있어. 어떻게. 여기 아무것도 없죠? 제가 볼 때는 마오 갔다가, 네, 잡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화이아 마법으로 갔다가 잡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저 아니고. 아까 갱도 무너진 데는 찾았거든요? 곡괭이를 얻어야 되지 않나? 곡괭이 나 가지고 있나? 잠깐만. 아이템. 곡괭이 없는데? 아노아노 태가미. 이걸 장로한테 줬어야 됐나? 아닌데. 원작도 파이어 슈팅 게임?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파이어 슈팅 게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은 못합니다. 죽여버리고 일단 신간한테 책 다 줘야 돼요. 록사츠노. 네, 홍을 갖다가, 네, 마타세바. 네, 주면은, 네, 나니카가 오기로 뭔가가 일어나죠. 아, 그랬어. 살몬 신전으로 갈 수 있대요. 이사츠노 홍가 오토모나쿠 세키조노 나카에 히에테 유쿠. 그걸 바라보는 아도는 어쩌고저쩌고 똑같이 얘기하죠. 유자요 요쿠 코코마데 즈레테 코코 미토 즈레테 그랬다. 여기에 잘 방문해 주었다. 와타시와 신칸노 메사군요. 메사 나나야크넨 마에 700년 전 이스는 마모노노 스이케키카라 추격으로? 마물의 추격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천공을 떠도는 동안 마요 다이나. 아, 천공을 떠도는 거대한 하코브네가 뭔 뜻이야? 하코브네 또 났다? 이, 그니까, 네, 떠다니는 배가 됐다고? 섬이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게 이스라는 얘기죠? 살몬 신전은, 사이고 호니, 소비에타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코브네가, 아, 방주예요, 방주? 방주구나. 신전에는, 코린이, 이미, 아래, 미미와레 타카이, 미미와레 타카이, 에키노보리? 아, 그래. 얼음으로 된 빙벽을, 네, 지나야지,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놀티아빙벽 건너야지 내 신전으로 갈 수 있다. 신전에 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솔직히. 네, 이거 있어 모르는 사람 있어?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쟤들 하는 거 그냥 다 헛소리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내 좁혀주고 내 우리나라 그 뭐냐 덤파하고 똑같죠. 그냥 내 누구하고 말 걸고 싶어 그러면 내 좁혀가지고 혼내주고 한다 오면은 내 잘했어 그러면서 그냥 내 깨지는 그런 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대충 주고 대충 때리고 대충 죽이면은 네 알아서 진행됩니다. 길이 막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신관 다비래요. 다비. 그 옛날 이스 텐코니 아게르 호도노 교다이나 치카라가 왔다. 이스를 옛날에 이스를 천공으로 올릴 만한 엄청난 힘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마모노가 코노 요니 우마레타 아 원인 마무리 이렇게 태어난 원인도 소코니 하르노다. 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스를 띄우는 엄청난 네 그 힘 때문에 마무리 태어난 원인이 그거기도 하대요. 마무리도 캔쇼크? 아, 마무리랑 결속된다고? 마호가 캐쇼크가 뭐지? 캐쇼크? 네, 맞아요. 던파 스토리 정도는 굉장히 훌륭하죠. 이싸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마법이 만들어낸 것이래요. 마무리도 결국은 마법이 있는 한 마물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네, 역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태어날 거래요. 마의 존재를 말소시켜야 된다고? 말소시키기 위해선 메가미노 치카라가 이치요토 나루 여신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여신의 용자라고 해야 되나? 용자요. 두 명의 여신을 찾으래요. 우따리노 메가미오 사가세 사가세! 사가세! 미치겠도록 걸으세!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가세! 사가세! 메가미오 사가세! 가나라즈 이키테! 스레테 고이! 그러면서 살려서 여기로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 내가 갔었나? 여기 아까 내가 갔었지? 책 줬고. 자, 그럼 책 몇 권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물어보셨는데, 이거, 네, 이스라는 게임, 이스2에요, 이스2. 원조 이스입니다, 원조 이스. 자, 이제 책 두 개 남았죠? 책 두 개만 더 주면 돼요. 토바고 팩트. 여기서 내가 안 간 길이 있었나? 여기가 갱도 무너진 덴데? 여기다가 편지를 줘야 되나? 아이템. 자,
자, 여기다 편지 줘봤자 뭐 별거 없죠? 이거 나중에 뭐냐 복갱이 들고 와가지고 캐내야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지금 네, 뭐냐 아예 먹통이에요. 아예 지금 아프리카 도우미가 작동을 안 해요. 아예 작동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이틀 전부터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도우미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곡괭이. 곡괭이 얻었죠? 여기는 없고. 이스 재밌다. 근데 역시 이스는 어떤 걸로 어떤 기종으로 플레이해도 재밌지만 워낙에 대작이다 보니까 이스는 어떤 기종으로 플레이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스가 취향에 안 맞는다고요? 그래요? 이스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영웅전설이 좀 더 나은가요? 자, 여기서 아이템 오케이 부셔버려. 그냥 부셔버렸죠? 후레아 있겠죠 여기? 후레아 아리가또요! 뭐 다메다토 오모테타노 오모테타요. 아리가또 고맙대요. 네 더는 안 될 것 같다고 네 생각하던 참이었대요. 나는 이 의사인 후레아 랄이래요. 후레아 랄. 이제 네 혼자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네 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리고 너한테는 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살해를 해야겠다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뭐든지 얘기해 달라 이러네요. 힘이 되어주겠대요. 오야 소레와 아다시 아테노 대감이 나노까. 그러네요. 내 앞으로 온 편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바노아상의 무슴의 바노아씨의 딸이 중병에 걸렸다고. 중병이라고?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약초가 필요하다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생각해보니까 두 개의 약초가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하나는 셀세타의 꽃 그리고 이거는 아주 네 어둡고 그런 곳에만 네 어두운 곳에서만 어둡고 습한 곳이라고 해야 되나 저건? 어두운 곳에서만 핀대요. 거기서밖에 발견을 못한대요. 솔직히 이스 팔은 이스 같지 않았다고요? 그죠? 또 하나는 난다따께 아 소다! 아 그지?
로다노미? 로다 열매? 로다노미가 로다, 자, 로다 열매죠? 이 아마 집으로 알아서 돌아가겠죠? 네, 집으로 아마 알아서 돌아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시 모험을 하러 가겠습니다. 알아서 가겠지? 설마 여기 그대로 있는 거 아니지? 그래, 가겠지? 일단 다 구했고, 이제 보스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보스 잡으면 나머지 두 권을 갖다가 이제 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잡으러 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자. 템 좀 더 좋은 걸로 바꿔가지고 올게요. 1200원이 남아왔네? 레벨업을 좀 더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 여기 내가 안 들어갔었나? 여기 내가 들어갔었나? 여기 안 들어가 봤었죠? 오케이. 미사츠노 혼가. 책 하나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한테 목소리 들려온다. 용사여, 여기까지 잘 왔다. 내 이름은 토바. 우리 여섯 명의 신가는 각자의 마법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지카라오, 힘을 관장하는 신간은 호노노 마법? 불마법? 지혜를 관장하는 신간은 텔레파시 마법. 마의 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6개의 마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불마법, 그리고, 네. 텔레파시 마법.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저런 거 솔직히 읽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긴. 알고 있는 거니까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네, 오랜만에 일본어 공부할 겸, 읽어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겸. 모르는 단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네, 어떤 단어인지 좀 알아야겠죠. 됐어, 나왔다. 일단 마을 가가지고 아이템 사고 난 다음에 보스 잡으러 갑시다. 집사람 여기 앞에 있대요. 뭐야, 여기 있네? 프레야 여기 있네? 야, 너네 집도 없냐? 아도르 군! 와타시다요! 우레야다! 약소! 하야쿠! 미스케테 오이테! 약초를 빨리 찾아가지고 오래요. 약초를 조제하기 위해서는 조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얘기하네요. 와, 8000 골드나에? 뭐지?
아, 1,500원이야? 아, 조금 더 벌어가지고 올 거야. 좀만 더 벌면 되는 거야. 잠깐만. 무기는 얼마지? 네. 무기 1,000원. 네, 롱소드는 있었고, 5,000원? 결국 이걸로 깨라는 얘기죠. 지금 이 장비로 깨라는 얘기예요, 보스를. 아니면 그것까지 얻어야 되나? 돈 좀 더 모아가지고 실드까지 사고 난 다음에 깨야 되나? 실드가 8,000원이나 하네. 얘네들 잡으면 금방 모을 것 같긴 한데. 금방 모으겠는데요? 사서 가자. 어차피 필요하니까 사서 갑시다. 얘가 돈을 많이 주네. 친구가 15 골드 주네요. 15 골드. 오케이, 1,500 골드. 자, 이제 보스 잡으러 가겠습니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면서 빠르게 이동. 스몰 쉴드. 스몰쉴드 얻어주고, 얘들 이제 밥이죠? 네, 삭제. 빠른 속도로 내 이동. 오케이! 도착! 도착, 도착. 자, 보스 잡아볼까요? 이거 가는 거야, 이거? 아, 이때 다는구나.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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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 아우. 오, 살았다. 아, 미쳤나. 아, 씨, 안 죽었어. 아, 아, 이거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알았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네, 제가 내려가 있을 때 때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잡았어. 죽여버리기 성공. 오, 뭐야, 얘네들 왜 이렇게 세? 친구는 이렇게 살짝 옆으로. 오, 야, 이거 죽겠다, 이거. 일단 세이브. 잡아놨으니까 일단 세이브 합시다. 말고.
근데 너무 센데? 어, 피가 너무 없다. 이거 큰일 났다. 죽겠는데. 네, 여기 어렵네요. 아, 네. 그거 빤스런 했어요. 네, 사람들이 너무, 네,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네, 사주신 건 정말 고맙습니다만, 네. 방송이 아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코세키? 철강석. 철강석으로 하겠대요? 철강석. 아! 와! 저, 잠깐만! 아니, 저렇게 나온다고? 길을 너무 못 찾겠어요. 어, 여기 좀 세다, 적들. 여기 저기 좀 세네요. 힉스는 길 찾기 쉽잖아요, 되게. 잘 패했어. 파이어볼 좋네. 아 뭐야 이거. 아 여기 죽는다고? 아씨. 아 저장해놓을걸. 실수했다. 그냥 저한테 빨려 들어가서 죽어버리네. 미스하는 거 마음에 안 듭니까? 미스가 적어도 그거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유씨. 여기 좀 조심해서 갈게요. 뭐야 뭐야. 조심해서 간다고 말하자마자 그냥. 마법으로 왔다가 네 최대한 잡으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철강석 없고. 아씨 죽으라고. 저 위로 올라가 봐야 되죠? 일단 여기서 세이브. 이 게임을 왜 하는지 모른다겠다니요. 이스라는 이름만으로도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인데. 자, 셀세타의 꽃 얻었죠? 셀세타노 하나. 오우씨, 죽었네. 일단은 네, 후레아가 얻으라고 했던 재료들은 다 얻었어요. 요 안에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쪽으로 더 탐험을 해봅시다. 안쪽에 뭐가 더 있나. 어 제발. 나 MP 그렇게 많이 없는디?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 저기 상자 있다.
보았구노. 쓰지? 쓰지가 방울이었나? 악마의 방울인가 저거? 1993년도였나? 아까 1990년도였나요? 1990년도였나? 1990년도였나? 그랬을 거예요. 80년대? 아닐걸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됐나? 오케이, 요. 찾았다! 드디어 팩트! 팩트 신관, 어, 아닌가? 여기 아니네? 더 가야 돼? 팩트 석상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 세이브 자주 하면서 갈게요. 지금 내 조금만 맞으면 죽어야 죽어버려가지고 세이브 좀 자주 하면서 레벨업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거. 라이트 마법을 얻었대요. 라이트 마법. 라이트 마법은 어디다 써야 되는 거야? 쓸 데가 있나? 일단 여기서 장비를 한번 해볼까? 라이트 마법 쓰니까 MP 10달하는데 뭐 바뀌는 게 없는 거 같네? 오, 야, 씨, 죽을 뻔했다. 조심해서. 오케이, 잡고. 어. 피가 너무 없어, 어떡해. 어두운 데서 불 밝히는 마법 아닐까요? 뭔가? 뭐, 그렇긴 하겠는데, 네. 원래 이스트 이터널, 이스트 이터널에서는 그거거든요. 비밀 장소 찾는, 네, 그런 마법이거든요. 그니까, 벽 안쪽에, 네,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마법이었거든요. 쓰면 자동으로 사용이 되고, 네, 쭉 쓸수록 계속 MP 줄어들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건데 이거는 그냥 사용하는 거네. 자동으로 켜져, 패시브처럼 켜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네요. 일단 라이트 마법 얻었고. 네, 신간 책 다 전해줬나? 아직 팩트 책을 못 얻었단 말, 팩트 책을 못 전해줬단 말이죠.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자. 오씨. 여기서 쓰면은 써봐. 써도 뭐 아무것도 없네? 오씨. 여기 빨리 빠져나갑시다. 여기서 레벨업 할 필요 없겠구나. 그거구나. 신간인데 가가지고 회복하면 되지. 신간인데 가면 회복할 수 있죠. 회복하고 봅시다.
요 밑이겠죠, 밑. 네, 여기서부터 안전 지역이죠. 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았다. 제가 이게 이스트 이터널이랑 이스트 스페셜이랑 헷갈려가지고, 네. 두 개가 진짜 헷갈리거든요. 완전, 이름은 똑같고, 그리고 같은, 네, 이름 따가지고 만든, 이름, 그 뭐냐, 사와가지고 만든 거고, 스토리가 조금 비슷하면서도 많이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이거 자라, 지란가? 지란가, 자란가, 계집으로 가야 되는구나. 계집 가가지고, 거기 지하로 내려가야 되죠? 그거 깜빡하고 있었네. 거기였지. 집 지하실로 내려가면은 팩트 그 신관인들로 갈 수 있죠? 팩트 신관 동상인들로 갈 수 있죠? 거기로 갑시다. 찾았다 찾았다 이제. 제 찾았어. 오시. 그리고 이제 책 다 전해주고 나면 이제 놀티아이빙벽 갈 수 있죠? 아, 네, 방송할 거냐고요? 네? 네. 네, 나홀로 지내배나, 네, 잠깐 합시다. 방송 안 하긴 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고 하니까, 나홀로 집에 오랜만에 다시. 네, 모레는 합방이에요. 그니까, 네, 화요일 날은 합방할 겁니다. 화요일 날은 합방하고. 아, 네, 화가 났었다니 들어가세요. 어, 자에도 약초를, 다 찾아왔대요. 다이앵다타로. 싸, 구스리, 초코시대, 아게요. 그러네요. 조합해서 주겠대요. 조제해서 주겠대요. 반화상 너 무슨 애니야. 병기노 고토 이와나이데 오시 이와나이데 오가 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다들 알아들으시죠? 자, 내기다. 오레오 모테 이케 모테 이테 아게 나사이. 그러네요. 리리아노 쿠스리오 테니 이랬다. 그니까 대충 얘기는 이런거죠. 자에도 약을 찾아왔구나. 고생했다. 이제 약을 빨리 조제를 해주지. 그리고 네, 반화상의 반화씨의 딸에게는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지 말그레이. 네, 이런거죠. 그리고 네, 자 완성됐으니까 빨리 가서 먹여라. 아, 오이씨. 이런 얘기죠. 나홀로 집에 원투도 3년째인데 금방 끝내지 않을지. 그렇죠. 토노쿠 3와 이 약은 이 약은 후레아를 만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도루 아리가토 소레데 무스메노 이노치 모 다스카타.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들 고마워요. 이걸로 딸의 목숨도 건졌군요. 안 죽고, 네, 살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방금, 레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당신에게 로드를, 로또? 로드인가? 로드? 오마이니 로드를 주라고 했어요.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너한테 로드 주라고. 이 집에는 내 남편이
오또가 남편 아니야? 세이센 세이센 도코 성전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 성전 안에서 찾아낸 네 신기한 로드가 있다고 그러네요. 아들 딸에게 딸을 구해줘서 딸을 구해준 보답이래요. 자, 이 로드를 가지고 가래요. 리턴 마법을 배웠대요. 리턴 마법 마법봉을 갖다가 얻었대요. 다치기 시대 고멘나사이 그러네요. 엿듣고 있어서 미안하대요. 네, 나는 난 좀 있으면 죽을 몸이었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완전 몰랐대요. 날 위해서 목숨 걸고 약을 가져와줘서 약을 가져온 거죠? 이렇게 얘기하네요. 당신에게는 난 내 어머니 네. 뭘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뭘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네요.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야 뭘로 보답을 해줘야겠냐고? 다 알면서 역시 일본인답게 일본어 잘한다고요? 아도르상 응? 난데모 나이노 기요츠케테 이때 네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이 이크세. 자 상로한테 가면은 뭔가 얘기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집사람 여기 밖에 있대요. 아 아니구나 잠깐만 거기 가야 되는구나. 레고스한테 가야 되는구나. 레고스한테 아까 가라고 했었지. 레고스 있는 데로 가봐. 이게 30년 전 게임입니까? 이게 1990년도 일 거예요. 거의 30년 다 됐죠? 네. 당신의 손에 당신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마사시코 확실히 신칸노 쇠 신계 지팡이 야리 아노 아쿠노 약간이 다카 역시 저 상자 속에 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지 이거? 이거는 근데 아까 전에 얘기 다 들은 거 아니야? 아 그래 지라 집 가야 되지. 지라 그걸 깜빡하고 있어. 지라 집 먼저 가가지고 팩트책 갖다 줘야 되죠? 그거 깜빡하고 있었네. 지라 집 가자. 지라 집 最近 우치노 지카시츠 から 부키미나 모노 오토가 する? 何か미소로시